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9시 49분이에요. 저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녁은 드셨나요, 다들? 부스럭 소리. 아, 이거 패딩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야?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제육 먹었어요. 제육 콩나물 비빔밥. 엄청 맛있었어요. 병곤이의 오늘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해주세요. 색. 흰색. 아, 아니다. 흰색이었다가 검은색. 왜냐면, 뭐지? 흰색이었던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아침에 안 일어났구나. 이제 오후에 일어났는데 되게 이렇게 개운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검은색이 돼버렸어요. 왜 검은색 안 좋았어?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비가 와가지고 어두침침해가지고 고나 비 오는 거. 네, 끊겼죠. 이제 됐죠. 소리가 안 들려. 아, 그리고 그거 뭐지? 저 보이스 브이에 썸네일 생겼어요. 보셨나요, 다들? 아마 지금 이거 하는 거엔 없을 텐데 전에 했던 거에는 있죠. 전에 했던 거에는 있어요. 그냥 한 네, 네온 맞아요. 엄청 이쁘죠. 밖에 많이 나가면 안 돼. 맞아요. 우리 픽슬들도 밖에 너무 많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오늘 무슨 색 모자 썼어요? 오늘 검은색 모자 썼어요. 고니가 해달라고 했어? 아, 저 그 뭐지? 썸네일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연습생 때 시절 사진 올려주면 안 돼? 근데 저 연습생 때 사실 사진이 많이가 없어요. 병고나 콜쩍거리면 엄마한테 문자 온다. 네,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최대한 덜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비 오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비 많이 오다가 조금 오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카에 또 이렇게 오늘 어떤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지 여쭤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공카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아무 이야기나 다 좋다고 그냥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라액 이야기. 저녁은 아 어? 현석이랑 그거 무슨 상황이야? 아, 그거 그 벚꽃 사진 찍었을 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구보이즈 때. 그래서
그 벚꽃 사진 찍었을 때 그 이제 현석이랑 이렇게 막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피아노에 버튼을 누르면 멜로디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그때 직원분이 오셨나 누가 오셔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시나인 보이즈. 아하, 시나인 보이즈였군요. 좀 이따 이태원 클래스 봐요. 네. 그래서 그게 10시 반인가? 이태원 클래스가 10시 반인가 11시인가 몇 시였죠? 10시 반인가 11시인가 해가지고 병고나 엄마가 남자친구랑 전화하는 중이야 라고 물어봤다고. 맞죠? 10시 50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태원 클래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거 진짜 재밌던데. 저 이번에 나오는 게 7화인가? 아마 네 오늘 하는 게 7화일걸요. 오늘의 TMI. 오늘은 외국어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죠. 여러분들이랑 보러, 여러분들 보러. 병곤이 보고 싶어 죽겠어. 저도 너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진짜. 병곤아 작년 생일에 인스타 라이브 했던 거 기억나? 네. 그때 저 그때도 사실은 여기 C9 보이즈였거든요. 몰랐죠 근데 그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 사실 거기가 인스타 라이브 했던 데가 숙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숙소인 걸 안 보이려고 최대한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막 한 거죠. 아무도 모르셨죠? 아, 아셨다고요? 아니구나. 나 알면서 모른 적 있어. 어, 어떻게 알았지? 저 그때 공개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아셨어요? 대박이다. 어떻게 아신 거예요? 모른 척 했지 뭐. 어, 진짜 어떻게 아셨지? 아 숙소인 건 몰랐지. 눈치챘어. 고니는 연생 시절 귀가 보고 사진 없어? 저 진짜 많죠. 저 또 연습생 시절에 옛날에 막 이렇게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재밌게 귀가 사진 찍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제 핸드폰에 없어요. 병구나 응원봉 실물 봤어? 네 봤어요. 근데 엄청 이뻐요. 엄청 가볍다고 해야 되나? 그냥 딱 적당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렇게 뭔가 이뻐요. 딱 되게 멋있어요. 평소 숙소 생활 이야기. 평소 숙소 생활 저희는 항상 모여서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러다 연습 가고 그렇게 하죠. 요즘에도 엘사 선배님 노래 부르고 있어? 요즘에는 잘 안 불러요. 많이 들어요. 내 이름? 아, 병곤이는 애완동물이 있나? 저 강아지 진짜 키우고 싶은데 제가 강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동물 털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키우고 있어요. 곧 있으면 우리 곤이 생일이야. 맞아요. 근데 아, 네, 그쵸.
생일이죠. 생일. 벌써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지고 생일이 또 돌아왔네요. 고나 합정 맛집 추천해 주세요. 합정 맛집 거기 거기 제가 이렇게 조금 한식 먹고 싶을 때마다 가는 데가 있는데 그 남산찌개라고 합정역 근처라 해야 되나? 네, 합정역 근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도 저 이렇게 외국어 수업 받고 다시 이렇게 거기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왔어요. 남산찌개 거기는 거기서 그걸 먹은 거예요. 그거 콩나물 제육 비빔 덮밥 그 진짜 맛있어요. 그거랑 부대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 제육 꿀맛이에요. 가보셨어요? 대박이다. 저는 거기서 부대찌개랑 그 제육 콩나물 비빔밥 덮밥 그거 좋아해요. 진짜 맛있어요. 고니 최애 안무 궁금해. 저의 최애 안무요? 저의 최애 안무는 제 최애 안무는 이제 있는데 아직 네, 안 보여드렸어요. 이제 나중에 기대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안무를 했을 때 사실 이거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블랙아웃 300안 안무. 300안. 300안 그거 너무 무서워요. 카페 가면 주로 무슨 메뉴 마셔요? 저요? 저 지금도 그 베트남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잠깐 그 안낫 들려가지고 와서 베트남 커피에 연유 추가해서 사왔어요. 맛있죠? 꿀맛이. 제가 딸기라떼랑 딸기라떼 아이스크림 추가랑 베트남 커피 연유 추가 중에 고민하다가 오늘은 베트남 커피를 마셨어요. 병고란 연습 매일 가? 요즘 이렇게 또 연습 멤버들이랑 연습 많이 하고 있죠. 늦게까지. 그래서 저희 또 멤버들이 연습 끝나면 막 이렇게 콩카랑 더 달려가가지고 우리 픽스 분들 보러 가더라고요. 줄임말 낯설. 공차 최애 메뉴 뭐예요? 저는 타로 밀크티요. 타로 밀크티 진짜 맛있어. 타로 밀크티 그 뭐 제가 저희 엄마도 그걸 밀크 뭐지? 그 동그란 알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펄 들어있는 그 버블티. 버블 맞아요. 버블티 그거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뭐지? 그 버블티를 하는 집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 이름이 있는데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엄청. 네. 어, 아마스빈. 어, 맞아요. 아마스빈 거기. 거기도 맛있더라고요. 고나 지금 혼자야? 아니, 저 지금 픽스랑 같이 있는데요. 합홍말. 거기 초코 맛있어요. 어, 맞아요. 초코도 맛있어요. 다들 뭔가 이렇게 다 드셔보셨네요. 멤버들 잠버릇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용이는 일단 용이는 잘 때 이렇게 베개에 얼굴을 이렇게 묻고 약간 엎드려서 자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진영이는 잘 때 진짜 신기한 게 한쪽 다리를 떨면서 자요. 이걸 이렇게, 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떨면서 자요. 막 신기해요. 그래서 안 자는 건 줄 알았는데 자고 있고. 그리고 승훈이는 되게 막 뭐지? 승훈이는 되게 조그만 소리에도 잘 깨요. 되게 막 진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깨고. 그리고 현석이는, 현석이도 진짜 그거예요. 문 잠깐 한번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문 한번 열면은 갑자기 딱 깨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잠버릇이 뭐가 있지? 저는 입을 벌리고 자요. 네, 입을 벌리고 자서. 저희 멤버들끼리 요즘 그게 유행한단 말이에요. 막 멤버들이 숙소에 있는데 막 다른 멤버가 이렇게 밖에 있다가 숙소에 들어오면 저희가 다 같이 자는 척을 해요. 그러면은, 아, 병곤이 형 저 자는 거 아니라고, 병곤이 형이 진짜 자는 거면 입 벌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입 벌리고 자면 벌레 들어가. 그 맨날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맞아, 입 벌리고 자면 목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엄청 건조하고. 그리고 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엄청 건조해요. 누우면 바로 잠 오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요즘 너무 밤낮이 바뀌었어요, 진짜. 요즘 진짜 한 막 아침 막 8시 막 이때 자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하는 말이, 네, 현석이는, 그래도 현석이 늦게 자긴 하는데 되게 저희에 비해서는 되게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아, 현석이네, 애기네, 애기. 막, 그런, 현석이 또 자는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래도 저희끼리 8시 막 이렇게 막 되면은 잠이 안, 너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아, 미국 가선 다행이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장난으로 막 그러거든요. 아가 현석이. 고나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저 그 티코랑 요즘 그, 아, 엑설런트인가? 그게 엄청 맛있더라고요. 네모난. 현석이가 요즘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주 먹고 있어요. 티코 진짜 저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먹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병곤이 연배 드러나네. 에이, 티코 다들 아시잖아요. 맞아요. 엑설런트 잘 안 파는데 현석이가 어디서 막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맞아요. 파란색 바닐라 맛. 맞아요. 그런 노란색도 있는데 파란, 전 파란색이 더 좋아요. 동년배다 형군이. 동갑인데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티코가 진짜 이렇게 한 입에 쏙 넣으면 맛있는 건데 이렇게 잘라 먹으면 좀 그 맛이 덜하거든요. 파랑색 누가봐. 그 누가봐 알죠? 그리고 최근엔가 누가봐 초코맛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때 딱 있는 걸 한번 봤는데 그때 안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네, 아이스크림 추천 중. 아직 멤버들 숙소에서 역할 같냐고요?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건바, 와. 맞아요, 알건바 알아요. 그거. 알건바 또 아이스크림 위에가 딸기 맛이라서 진짜 맛있잖아요. 그거 딱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바 안에 들어있는 껌 먹으면은 와, 딱인데. 알껌바도 진짜 오랜만이다. 별남바. 와, 맞아요. 별남바. 알껌바 모르 거북을 알죠. 와, 별남바, 알껌바, 거북알. 거북알은 이렇게 딱, 뭐지? 이렇게 딱 먹다가 한 다 먹을 때쯤에 갑자기 한 번에 훅 나오는 거 알죠? 그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아이스크림 먹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확 나오면. 링키버는 뭐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대롱대롱은 뭐예요? 빵또아. 빵또아 또 숙소에서 먹고 왔죠. 와, 팽이팽이. 와, 와, 진짜 다들 이렇게 잘 아시네요. 팽이팽이도 진짜 맛있는데. 그 보라색이랑 노란색이랑. 네, 맞아요. 그 포도맛. 와, 그 진짜 맛있는데. 저 포도맛만 맨날 골라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죠. 추억여행하는 날이요. 이병군 동년배다 여기 있는 사람. 아, 이거 저희 멤버들도 알아요. 요즘 곰팡 왜 안 해? 아, 곰팡 그거 할까요 다시? 와, 알죠. 와, 옥동자. 와,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포켓몬파야 디지몬파야? 저는 디지몬이죠. 안녕 디지몬. 그거 보면서 저랬죠. 그거랑 벡터맨. 전 벡터맨 타이거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맨날 그 어렸을 때 이거 뭐 숙제 다 하면은 벡터맨 보여준다고 그러고 엄마 아빠가 그랬었죠. 벡터맨 진짜 몰라. 에? 벡터맨을 몰라요? 약간 그 파워레인저 같은 건데. 꼬마 자동차 붕붕? 그거는 제 사촌동생이 보는 거 봤어요. 벡터맨 이글 진짜 재밌죠. 와, 붕어 싸만큼 초코맛, 붕어 싸만큼 초코맛 나온 거 알아요? 네, 그거 저도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원래 붕어 싸만큼은 팥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뿡뿡이 보면서 컸다. 와, 저도 뿡뿡이 봤어요. 뿡뿡이 진짜 좋아했죠. 그거 뿡뿡이랑
저는 벡터맨이랑 핑구 뜬뜬뜬뜬뜬 하는 거. 핑구, 핑구 몰라요? 텔레토비, 와, 텔레토비도 봤죠. 흑당 버블티바 먹어봤어요? 아니요, 그거 못 먹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코난 좋아해? 코난도 알죠. 빼꼼. 빼꼼은 저희 사촌동생이 봤을걸요, 아마? 은하철도 후후. 에이, 그거는 너무 오래됐죠. 짱구는 못 말려. 그것도 많이 봤고. 뚝딱이. 아, 뚝딱이도 그 도깨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많이 봤죠. 라바. 라바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버스에서 광고 나오는 거 봤어요. 동구나 지금 홍대 CGV에 연예인 굿즈 가져가면 할인해 준대. 그럼 CIS 응원봉 들고 가야겠다. 아, 근데 지금 영화관 가실 때 우리 픽스 여러분들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이렇게 깨끗이 화장실에서 자주 씻으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갑자기 목소리가 진지해졌어. 아,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애기 콧물 그만. 엄마예요? 엄마? 엄마 오신 줄 알았어. 고나, 병곤이 잘 때 마스크 쓰면 비염이 좋대. 아, 진짜 이거 저희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신데. 헐. 고나 멤버들이 헬륨 가스 먹은 거 봤어? 맞아요, 그거 용이 생일 브이앱 때 절하고 해서 막 이렇게 헬륨 가스를 막 이렇게 먹는 거 봤어요. 됐다. 근데 잘 때 마스크 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어, 맞아요. 진혜가 그 내 눈물이 어때서 그거 부르는 거 봤어요. 마스크. 짠. 민트 초코 맛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민트 초코 그거보다 초코를 더 좋아해요. 내 눈물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인데. 아, 진영이가 내 눈물이 어때서 이랬어요? 엄마는 메인 블라스트 새로 나온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아, 제가 내 눈물이라 했다고요? 내 눈물이 어때서.
아, 제가 그런 거예요? 저 몰랐네. 전물 흘리 딱 좋은 나인데. 아, 음료수라고요? 초코맛 음료수인가? 바보구본의 공고난 밤에. 요즘 취미가 뭐예요? 요즘 취미가 그냥 이렇게 멤버들이랑 있고 되게 뭐지 막 이렇게 스케줄이나 그런 데갈때차 타고 이동하면서 창문 열어놓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되게 그 바람을 맞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빗소리 듣는 건 어때요? 저 사실 빗소리를 되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랑 막 저희 형이랑 같이 이렇게 정동진 가서 막 이렇게 뭐지 해 뜨는 거 보면서 막차 안에 있으면 빗소리 들리고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너무 좋았어서. 발라드 좋아. 사실 저는 발라드보다는 약간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진영이가 발라드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 옆에 있으면서, 제가 진짜 모르는 노래들도 진영이 때문에 다 가사도 외우고, 다 그렇게 했어요. 병고나 갑자기 뜬금없지만, 귤 모양 비니는 어때? 귤 모양 비니가 뭐죠? 동그란 건가? 동그란 거? 어머니가 주신 초콜릿 나눠 먹었어? 네. 저 멤버들이랑 나눠 먹었어요. 러쉐. 네. 보이스. 그게 견과류인데 괜찮아. 어떤 게 견과류예요? 어떤 게 그거예요, 견과류? 어떤 게 그거 있죠? 병고나 지구젤리 먹어봤어? 네. 저 그때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팬사인회 때. 근데 맛있더라고요. 엄청 맛이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지구젤리. 짱 맛있어. 아, 페레로시. 맞아요. 그게 아몬드구나. 몰랐네. 근데 이게 조금 들어간 걸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옛날에는 그 허니버터 아몬드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목 간지러운 거 참으면서 먹고 그랬어요. 맛있어가지고.
소 룸메 그대로예요. 네. 아직은 저희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설빙 메뉴 추천해줘. 설빙은 또 그게 맛있죠. 오레오 초코빙수. 용이랑 먹었던 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명동에 허니버터 아몬드 랜드가 생겼다고요? 헐. 굿즈도 팔아요? 대박이네.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고나 곱창 좋아해? 네, 저 곱창 완전 좋아하죠. 저 진짜 완전 좋아해요. 어? 이제 됐어요? 마이크? 곱창 맛집? 저 아직 곱창 맛집은 그 제가 아는 데 있거든요. 그... 아, 그 성남에 아 진미곱창인가? 거기 저 진짜 할머니 댁 갈 때마다 맨날 먹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덕후의 곱창 저 먹어봤죠.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도 먹어봤죠. 김덕후의 곱창도. 성남 너무 멀어요. 진미곱창이었나? 진미곱창이었던 것 같아. 아 아니다. 홍능곱창이래요 엄마가. 홍능곱창. 홍능 성남에. 먹는 곱창. 동구나 나 집 도착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씻고 왔어. 손 잘하셨습니다. 그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병구나 고향 경기도야 인천이야? 저는 태어난 거는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입니다. 근데 그 잘못 그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고요. 제가 인천이라고. 그래서 그 TMI 뉴스 거기서도 제가 인천 출신으로 나왔더라고요. 사실 저는 인천이랑 관련이 돼 있진 않습니다. 이것도 TMI죠. 아, 어머니 병곤이 코 울적거려요. 이러면 안 돼요. 엄마 또 이거 끝나면 전화 와요. 잘 때 마스크 끼고 잘 해주세요. 마스크 끼고 한번 자볼게요. 오늘부터. 곤이 지금 손은
발렌타인데이 때 손 아야 한 거. 저 손 그때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원분께서 얼음 그 팩을 주셔가지고 바로 괜찮아졌어요. 바로 다행히 크게 안 다쳐가지고 다행이었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아야쿵 아야쿵 손 괜찮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또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또 이렇게 금방 자주 많이 찾아올게요. 저 그 썸네일 생겼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다음에 제가 이거 보이스 브이앱을 하면서 뭘 하면 좋겠는지 그 공카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픽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또 자주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네, 자주 올게요. 네, 자주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항상 꼭 쓰시고 사람 많은 곳은 조심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 잘 자요, 픽스들. I love you.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 Bye bye.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뿅. 뿅.